반갑습니다. 지난 1회 때는 먼저 강연 후에 식사를 하느라고 이제 식사 늦어지잖아요. 시장 하시잖아요. 그래서 좀 순서를 좀 바꿀 수 없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식사를 하시니까 제가 마음 편하게 좀 이렇게 강연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원래 지난번 이제 30분인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뭐 40분에도 될 것 같아요. 사실 강연 자료는 30분에 맞춰서 준비하려고 들었는데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좀 걱정했는데 잘 됐습니다. 오늘은 4차 혁명의 핵심 뭐냐? AI라고 알고 계시는데 AI의 다음 단계인 기계지능, Machine Intelligence다.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학습, 신층학습, Deep Learning이라고 그러죠. Deep Learning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좀 이론적인 걸 말씀드리면 좀 딱딱하니까 실제 이러한 기계지능이란 무엇인가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 적용 예를 통해서 저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첫 번째로 홈 서비스 로봇, 그 다음은 디지털 생명체, 디지털 생명체가 디지털 DNA가 있는 그래서 감성도 성향 그 다음에 외형 음성 이 다 디지털 DNA로 엔코딩된 그러한 디지털 생명체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감성형 AI 로봇 로봇이 감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런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성형 AI 로봇 그런데 이렇게 한 말씀드리면 좀 그 로봇이라든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되는 것 같아서 실제 산업체에서 고장 진단 그 다음에 예측 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잠깐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AI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AI, Artificial Intelligence. 그런데 그 반대편에는 Computational Intelligence가 있습니다. 이쪽 AI는 심볼 기반입니다. 심볼 기반의 대표적인 게 Expert System. 그런데 삼라만상의 모든 오브젝트들을 다 심볼화할 수가 없죠. 그래서 AI의 한계가 있었던 것인데 거기에 반해서 연산지능, Computational Intelligence는 실수를 가지고 실제 Real Value죠. 를 가지고 처리해서 결과를 내는 연산지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시스템의 모델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시스템 모델을 그 시스템을 제어도 하고 식별도 하고 그랬는데 이쪽에 와서는 이제 그것을 하드 컴퓨팅, 이쪽은 소프트 컴퓨팅 시스템 모델 없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 총칭해서 컴퓨테이셔널 인텔리전스라고 하자. 그래서 이 안에는 퍼지 로직, 그 다음에 뉴럴 네트워크도 이 안에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네틱 알고리즘으로 알려진 이볼루셔너리 컴퓨테이션, 진화연산. 그래서 일반인은 AI이지만 이쪽 실제 엔지니어링 쪽에서는 CI가 함께 발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들을 지능기술,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로 묶은 것이 머신 인텔리전스이다. 근데 제가 머신 인텔리전스 하면 머릿속에 즉각 통역하실 거예요. 기계지능. 뭐 기계만 생각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머신이라는 것은 컴퓨터 또는 로봇 또는 에이전트 그러한 것의 인텔리전스가 바로 머신 인텔리전스인데 CI랑 AI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제 요즘 AI가 핫 이슈가 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빅데이터가 얻을 수 있다. 빅데이터. 그렇죠? 다양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사실 이제 빅데이터는 잘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롱 데이터, 롱텀 데이터도 있어요. 롱텀 데이터. 롱텀 데이터. 줄여서 롱 데이터. 롱 데이터는 뭐 저희가 처음 만든 단어 같긴 하지만요. 그래서 롱 데이터를 잘 분석하면은 기계가 고장이다 아니다. 고장이 언제쯤 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데 그건 이제 마지막에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패럴 컴퓨팅과 같은 크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실시간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 그리고 이것을 리딩했던 것, 이걸 바탕으로 한 것이 바로 기계학습, 머신 러닝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머신 러닝 기술은 계속 개발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빅데이터, 머신 러닝, 그 다음에 컴퓨터 기술이 바로 AI를 핫한 이슈로 만드는 것이
주요 요인이 될 터인데, 그래서 AI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대중들에게, 근데 MI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심층 학습 통해서, 딥러닝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에, 예를 들면 메디슨, 약을 만든다든지, 또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에도 적용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오토너머스 로봇 같은 시스템, 뭐 디펜스에도 적용될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심층 학습 기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머신 인텔리전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휴먼 인텔리전스, 사람 지능을 어떻게 흉내낼 수 있느냐, 어떻게 시뮬레이션 해낼 수 있을 것인가가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머신 러닝이 아니라 인텔리전스 러닝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사람의 인텔리전스를 그대로 학습해내서 사람과 같은 생각을, 사람과 같이 생각하는 메커니즘을 갖는 그러한 시스템을 개발해보자. 그러한 기술이 뭐냐? 바로 머신 인텔리전스 러닝이다 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처음, 제가 처음 만든 용어이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지능 학습이 돼야지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강연 중간 부분에서 이와 같은 인텔리전스 러닝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IT 시대를 거쳐서 오고 있는데, 이 IT가 여기 있습니다. Information Technology. Information은 이 데이터로부터 얻어진 정보가 되겠죠. 그리고 이 정보를 잘 체계화한 거나 또는 잘 알고 있는 것, 그것이 knowledge가 되겠죠.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YS 시대 때는 정보화 사회, 정보화를 구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DJ 때, DJ 때는 그랬죠? 2000년도 초에는 지식기반 사회, 그렇죠? 지식기반 사회, knowledge. 그 다음은 바로 intelligence 일터인데, 제가 그래서 지능 기술 사회, 지능 기술 기반 사회 이런 용어를 많이 썼는데, 이 intelligence에 있어서 그런지 CIA 뭐 이게 떠올라서 그런지 파퓰러하게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바로 최근에 산자부에 무슨 회의가 있어서 갔었는데, 비로소 지능 정보 기술 기반 사회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냥 지능 기반 사회 그러면은 조금 어감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지능 정보, 지능 정보화 사회, 지능 정보 기반 사회 구현하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인텔리전스는 이와 같은 knowledge와 information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 기술이 바로 인텔리전스가 되겠죠. 상위 개념, 그래서 IT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인텔리전스 테크놀로지다라는 것은 이와 같은 계층 구조에 봐서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요. 요즘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는 사실 차세대 기술 물결 뭐 이런 표현으로 바로 그것은 지능기술이다. 그런데 그 지능기술은 요즘 얘기하는 초지능, 초개체, 그렇죠? 초연결성,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들의 하나인데, 인텔리전 슈퍼 에이전트, 지능 슈퍼 초개체를 위한 지능기술이 바로 차세대 기술 물결이 될 것이다 라고 2014년에 이미 퍼블리시가 됐죠. 바로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제안했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지능기술 하면 조금 어렵게 들리지 않습니까? 지능기술 하면 좀 어렵게 들리는데, 결국 지능기술이란 지능을 지능 운영기술, 어떻게 잘 운영해서 우리 실생활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인가, 그것이 바로 지능기술인데, 그러한 지능이 운영이 되려면 기본적인 아키텍처가 있어야 되겠죠. 지금 여기도 둘러보니까 이 아키텍처가 기반 건축이, 구조물이 설립이 되었고, 거기에 벽이 올라오고 뭐 전선이 연결되고 이렇듯이 아키텍처가 매우 중요하죠. 마치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전산과의 아주 주요 과목이듯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지능기술의 핵심은 바로 이 같은 지능 운영 아키텍처, 그래서 인텔리전스 오퍼레이팅 아키텍처, 줄여서 IOA. 그래서 사람의 그 브레인, 뇌의 기본 그 기능들을 이렇게 모듈라화해서 인테그레이션한 형태의 아키텍처. 물론 각각에서의 이러한 메모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또 다른 이슈가 되겠지만, 큰 골격은 이와 같다, IOA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머리도 이런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Computers That Think, 생각하는 컴퓨터 좀 들어보셨죠? Computers That Think가 좀 얘기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데 제가 이거는 벌써 13년이네요. Robots That Think, 생각하는 로봇을 위한 지능기술이라고 IEEE에 퍼블리시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 7, 8월에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페이퍼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목이 멋있어서 그런지 많이 다운로드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7, 8월은 제가 확인해 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능운영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해서 지능기술이 구현이 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지능의 플라워, 꽃은 뭐냐, 핵심은 뭐냐. 저는 이러한 메모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메모리. 우리가 해마, 히포캠퍼스죠. 이것이 좀 문제가 생기면 디멘시아, 치매. 치매가 걸리면은 인간의 존엄성, 모든 게 다 사라지잖아요. 메모리. 지금 알파고 열심히 학습하고 배워서 이창호도 이기고 하지만 학습한 결과, 이러한 러닝된 결과를 학습에만 지금 제목도 저도 딥러닝, 우리 연구처장님이 그걸 좀 강조해달라고 그러셔서 딥러닝을 주제로 꼽았지만 사실 학습했으면 그걸 어디다 담아야 되잖아요. 스토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빼내서 회상, 빼내서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을 위한 여하튼 롱텀 메모리 설계는 매우 중요하다. AI의 꽃은, 머신 인텔리전스의 꽃은 바로 롱텀 메모리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이다. 그죠? 이걸 기반으로 해서 기억했던 knowledge들을 적절히 활용해서 실제 execution까지. 그런데 그 기억이 잘못된 거라면 학습을 통해서 수정도 가능한 그러한 롱텀 메모리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먼저 여하튼 통합 장기 메모리를 어떻게 설계하는 것인지, 어떻게 설계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그 네트워크 구조라서 바로 보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와 같은 메모리들이 에피소딕 메모리, 프로시저럴 메모리, 세만틱 메모리, 이모셔널 메모리가 이와 같이 있어서 이와 같이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서비스를 리퀘스트하면 또는 정보를 리퀘스트하면 거기에 맞는 이 롱텀 메모리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러한 그 통합 장기 메모리가 결국 머신 인텔리전스의 핵심이다, 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메모리의 설계에 있어서 핵심은 또 문제점은 이와 같은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 만약에 그 어떤 환경에서 새로운 것들을 빨리 학습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배웠던 것은 잊어버리지 않으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기존의 딥 뉴럴 네트워크는 딥 러닝은 이 구조가 확정이 돼 있어요. 구조가, 스트럭처가. 그래서 인풋이 있고 출력 뉴런들이 있고 아웃풋 노드들이 있고 그 사이에 히든 레이어라고 이렇게 히든 레이어가 있는데 이 히든 레이어의 개수를 몇 개로 할지 또는 각 히든 레이어의 뉴런들을 몇 개로 할지에 대해서는 답이 없죠. 그래서 일반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스트럭처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학습을 할 터인데 새로운 정보, 새로운 이벤트, 새로운 땡스를 저장하고 싶다 했을 때에는 이게 모자랄 수도 있잖아요. 이 구조를 변화를 줘야 되는데 그게 변화가 쉽지 않죠. 그리고 새로운 걸 배우려면 재학습, 기존에 학습했던 시냅틱 웨이트들을 다 다시 학습해야 되는, 그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리얼타임으로 실시간으로 적용하기 어렵다. 그래서 시스템이 그 뉴럴 네트워크가 스테이블했으면 좋겠다. 배웠던 것은 잊어버리지 않고 새로운 걸 배웠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죠. 이미 배웠던 것은 제발 잊어버리지 말고 새로운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것이 스타빌러티고 그 다음에 이 구조가 확정이 됐다면 좀 플라스티시티가 있어서 좀 플렉시블하게 팽창, 디벨로먼트, 좀 발달형이었으면 좋겠다. 새로운 정보가 뜨면은 고개에 맞게끔 새로운 뉴런들이 늘어나는 그러한 형태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그 딜레마입니다. 딜레마.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수많은 연구가들이 연구하고 있는데 각자 연구 기법으로. 근데 저는 이러한 기법에 그 지금 이제 이러한 기법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Adaptive Resonance Theory Network인데요, ART 네트워크. 오늘 강연 중에서 수식이 나오는 부분은 요거밖에 없으니까 조금 수식이 나오더라도 수식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 안 드리면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수식을 넣었는데 뭐 복잡한 수식은 아니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학습 과정은 이렇습니다. 그 인풋 필드가 있고 인풋 필드 그다음에 카테고리 필드. 인풋에서 데이터들이 들어옵니다. 정보가 들어오면 얘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어디에 해당되는 건지 카테고리 필드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작업 지능 로봇이 작업을 하려면 그 순서 이벤트 순서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그 상황이 되면 리트리버에서 그 순서대로 작업을 수행해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채널에는 액션 이제 요거를 그래빙한 거 이거 잡았다 하는 이러한 액션 그 다음에 무엇을 오브젝트 첫 번째 오브젝트 요거 레이저 포인터가 요게 기록이 되고 먼저 요거를 요거를 잡았다. 그 다음 그것이 첫 번째 이벤트로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요거 레이저 빔을 눌렀다. 요것이 두 번째 푸시 딕스 버튼 버튼을 눌렀다. 이제 푸시 버튼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이벤트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거를 쓰는 방법은 그냥 쉽게 두 단계라면 첫 번째 레이저 포인트를 잡아라. 그 다음에 눌러라. 이렇게 되면 요거 쓰는 법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인풋 필드에는 그러한 정보가 들어오는데 좀 더 그 정밀도 높게 구별하기 위해서 이 컴플리먼트 코딩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인풋에 대해서 기존에 이러한 스냅 웨이트들이 있으니까 연결된 그 웨이트들이 있으니까 각각의 뉴런들에 대해서 노드에 대해서 얼마만큼 활성화되는지 액티베이션이 되는지를 이와 같은 수식을 통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계산해서 얘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럼 얘가 제일 이 들어온 인풋에 대해서 가장 유사한, 가장 적합한 카테고리구나 또는 가장 적합한 이벤트이구나 이제 문제 적용에 따라서 이벤트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내게 됩니다. 그렇게 알아내게 되면 이 중에서 가장 큰 얘를 그 컴피티션 경쟁을 통해서 얘를 선발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들어왔던 그러한 인풋 패턴은 아 요거구나 이러한 카테고리구나 또는 이러한 이벤트구나라는 걸 알아내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너무 쉽잖아요. 하나 더 단계가 있습니다. 레조넌스를 체크합니다. 얘가 과연 이러한 레조넌스 이러한 인풋이 얘하고 이러한 웨이트를 통해서 이 인풋이 웨이트하고 적합한가 레조넌스가 일어나는가 공진 공명이 일어나는가 해서 어느 정도 크면은 얘는 틀림없이 어느 정도의 오차는 있지만 이 행동 이 이벤트이구나 이 카테고리구나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 웨이트들을 러닝을 합니다. 학습을 하게 됩니다. 적절히 튜닝을 해서 다음부터는 요런 인풋이 들어오면 뭐 걱정하지 말고 요로 와라. 뭐 요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학습 과정을 웨이트에 대해서 하게 되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은 학습이 끝난 게 아니라 요런 경우는 문제는 아까 그 레조넌스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즉 인풋이 얘하고도 나머지하고도 뭐 전혀 유사하지 않다. 공명이 잘 안 일어난다. 그랬을 때는 새로운 뉴런을 새로운 노드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카테고리 에디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 네트워크의 장점, 디벨롭먼트, 그러니까 발달형으로 그로잉하는 기존의 딥 네트워크는 딥 뉴럴 네트워크는 구조가 픽스돼 있어가지고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그래 다 다시 학습을 했기 때문에 딜레마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여기에서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거기에 맞는 노드가 생성이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통합 장기 메모리인데 지금 설명드린 부분이 사실 뭐 요 근처에 다 있습니다. 요 근처 그렇죠. 요 근처. 그런데 저희는 아까 그것은 이제 기본형이고 이것을 어떻게 디퍼하게 만드느냐 그래서
아까 이벤트 이 에피소딕 메모리니까 인풋이 들어오면 인풋 필드에서 인풋이 들어오면 이벤트가 결정이 될 것이고 이 이벤트들의 시퀀스들을 잘 기억하고 있는 그것 그 에피소드 일화 일화는 어떤 이벤트들의 순차적으로 일어난 그 일련의 과정 그것이 하나의 에피소드가 되겠죠. 그래서 에피소드를 인풋에서부터 에피소드까지를 저장하게 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와 같이 데일리 에피소드도 기억할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weekly, monthly, yearly, lifelong의 모든 에피소드를 다 원한다면 기억할 수 있는 그야말로 truly deep ART, deep network을 저희가 개발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에피소딕 메모리에 쓸 수 있는 구조,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가 되겠는데 기존에 그럼 이런 거 없었느냐? 있긴 있었는데 작동이 안 돼서 이 분야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가 왜냐하면 기존의 에피소딕 메모리 여기까지는 있었는데 이러한 이벤트 시퀀스들을 제대로 기억을 못해요. 제대로 기억 못하고 제대로 리트리벌 회상을 제대로 빼내지 못해가지고 발전이 없었는데 저희가 이 문제들을 이와 같은 새로운 채널을 통해서 다 해결했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먼저 이 에피소딕 메모리.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전히 연구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는 한 레이어에 이와 같이 뉴런이 하나 한 층씩 있는데 이와 같이 컬럼 구조로 하나의 그 종전에는 하나의 뉴런씩 이렇게 있었는데 다수 개의 뉴런들이 한 컬럼 내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저장하게 하자는 것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게 뉴런이 4개씩 있다면 그리고 10개의 컬럼이라면 4의 10승까지의 정보를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콤비네이션에 의해서 많은 정보를 에피소딕 메모리에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부분 저희가 이제 계획해놓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피소딕 메모리란 일화 기억이란 사용자의 일화를 지속적으로 이와 같이 학습하고 그렇죠. 이벤트가 들어오면. 근데 단순히 이벤트가 아까 그래빙 잡아라. 그런데 세게 잡아라. 뭐 약하게 잡아라. 중간 잡아라. 라는 어떤 속성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과를 잡아라. 빨간 사과냐? 초록색 뭐죠? 녹색 청 사과냐? 뭐 냄새가 좋은 거냐? 아닌 거냐? 역시 속성까지도 함께 인풋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인풋이 들어오면 이벤트 필드에서 이렇게 first event가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기록이 되고 그렇죠. 여하튼 네트워크 정보를 통해서 모든 정보가 스토어링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것은 이제 저희가 요 시퀀스를 기억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개발한 채널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벤트가 들어왔어요. 에피소드라는 것은 일화라는 것은 어떠어떠한 이벤트들이 어떠어떤 사건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난 것 여러분들이 오늘 버스 타고 내려서 해서 여기 도착하셔가지고 지금 드시는 이러한 일련의 이벤트 시퀀스 그게 오늘 여기 강연에 오신 하나의 일화가 되겠죠. 오늘 그리고 아마 오전에도 있었을 것이고 오후에도 있었을 것이고 밤에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일련의 일화들을 다시 잘 기억해내는 것, 잘 저장해내는 것 그것이 이 일화 기억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벤트 필드가 두 번째에 이와 같이 저장이 되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와 같은 에피소딕 필드에 아침에 조깅을 했고 그 다음에 와서 이건 와이프를 위해서 지금 요리를 하고 있네요. 남성분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아주 훌륭한 신랑 같습니다만 그래서 하루에 오전의 에피소드를 일련의 과정을 다 기억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끝나면 재미가 없죠. 스토어만 하면 안 되고 학습만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이런 토마토랑 요 칼을 봤을 때 아차 그때 내가 아침에 조깅을 하고 요리를 했었지라는 일련의 과정을 다시 리트리벌 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바로 에피소딕 메모리입니다. 일화 기억. 제가 이렇게 설명 들어오니까 저거 되게 매우 필요하겠구나라고 인정하실 것 같은데요. 에피소드들을 기억해내는 그리고 학습해서 저장하고 그 다음에 기억해내는 그러한 메모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그 세만틱 메모리. 이것을 글쎄요 시골 뭐 촌 높게 갖다 드리면 이게 뭔지 모르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뭐 8, 90대는
연세 분께 같은 이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로봇은 에이전트는 머신은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이와 같은 ARC 추리를 통해서 예, 여기다가 이 로봇은 로봇에게 이와 같은 보드카 그 스웨디시 보드카다라고 알려주면 어떠한 특징 벡터들을 찾아내서 이 ART 트리에서 세만틱 메모리에서 아 그거는 알코올이구나 알코올 중에서도 리커 독주구나 독주 중에서도 보드카이구나 보드카 답 그래서 보드카를 주인님께 뭐 한 잔 따라 드릴까요? 이런 것이 가능하려면 이 보드카의 미닝을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만틱 메모리가 필요하겠다. 그 다음에는 그 프로시저럴 메모리입니다. 프로시저럴 메모리.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저는 걷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걷잖아요. 이 발걸음새를 만들어내잖아요. 지금 로봇에게 요거를 걷게 하려면 아주 어렵죠.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이렇게 저는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뻘치고 그다음에 이렇게 누르잖아요. 이러한 트로젝터리 제너레이션, 이러한 궤적 생성을 아무 계산 없이 뭐 소위 forward kinematics. inverse kinematics를 통해서 이 각도를 정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생각해 보면은 이거 계산해서 우리가 한다 치자면 너무 골치 아프죠. 이거 정확하게 그 센티미터 뭐 밀리미터 단위로 다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프로시저럴 메모리에서는 이러한 궤적들을 작업할 때의 궤적들을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오브젝트를 보는 순간, 오브젝트들을 보는 순간, 아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옮겨야 되겠구나라고 이 궤적이 그대로 리트리버리 돼요. 물론 저장, 학습을 통해서 저장해 놓으면 바로 저장돼.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전거 타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잘 달리잖아요. 수영 아무 생각 없이 하시고, 그다음에 신발끈 묶는 거 아무 생각 없이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사용자가 로봇 앞에서 이렇게 시연해주면 요 궤적을 보고 아 여기서 사이는 요런 궤적으로 따는구나 이렇게 후추면 후추를 터는구나 하는 궤적들을 learning from demonstration이라고 해서 시연에 의한 절차 기억을 학습을 할 수 있어. 그걸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세 개의 그 네트워크를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습이 다 가능해. 학습이 이건 사람이 봤을 때 또는 로봇이 봤을 때 두 물체 사이의 좌표계 위치 관계를 보는데 이렇게 되면 위치에 따라서 이 두 물체 관계가 아주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이 물체 좌표계로 옮겨놓으면 이 절대 좌표계가 나오기 때문에 쉽게 얘를 어떻게 옮겨야 되겠다가 얘 위치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요. 그 종전에는 이와 같은 벡터 매트릭스 곱을 통해서 이 변환을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데코딩을 했고 하는 과정을 했는데 저희는 이와 같은 그러니까 요즘 기술은 이와 같은 뉴럴 학습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계산 없이도 바로 학습이 된다. 좌표계 변환이 그냥 자동으로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 세상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종전에 이거 계산하다 보면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자동 학습으로 일단 엔코딩, 데코딩이 좌표 변환이 쉽게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제너레이터인데요. 한 번 더 누르면 이와 같이 이렇게 보여주면 시연을 해주면 그 궤적들을 보고 있다가 이와 같은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에 학습을 하게 됩니다. 학습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은 이제 로봇이 하게 될 궤적입니다. 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이 궤적과 같은 궤적을 기억하고 있다가 지금 잘 보시면은 이러한 궤적들을 어디서 후추통과 이 그릇 사이의 관계 어떤 위치에서 이렇게 학습을 하던 그것이 정규화가 돼서 요거는 이제 물 요것도 마찬가지네. 그래서 그 궤적이 그대로 요건 이제 물 우유 따는 거요. 어느 위치에 우유와 얘가 있던지 간에 요 좌표 궤적을 그대로 학습해서 그대로 만들어내는 것인데 빨간 것이 이 학습한 것을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복원한 그러한 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물체 사이의 관계를 따는 거, 그죠? 시리얼을 이렇게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이 물 따는 궤적이 필요한데 종전에는 이걸 하려면 많은 계산을 했어야만 됐는데 지금은 그것이 이 학습 궤적이 그대로 다 학습이 돼요. 리커런트 뉴럴 네트워크. 그것이 프로시저럴 메모리. 그러니까 오브젝트와 오브젝트를 보는 순간 궤적을 좀 달라라고 요청하면 그 궤적이 이 작업 궤적이 그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모셔널 메모리. 이모셔널 메모리는 아,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이 떡볶이를 아주 즐겁게 먹던 친구하고 즐겁게 먹던 좋은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추억을. 그래서 이모션이 이벤트와 함께 그때 이모션이 함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훗날 다시 이 떡볶이를 봤을 때는 그때 좋았던 감정이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모션과 함께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오래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졸업식 갈 때 뭐 영광스러웠던 순간들은 잘 기억이 나듯이 아, 이모션과 함께 일단 이제 학습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 이와 같이 떡볶이를 보는 순간 이거에 관련된 이 떡볶이 맞죠? 떡볶이 우리 여성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보는 순간 관련된 그 이모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대체적인 감성은 이모션은 아 좋았어 행복했어 이 친구하고 만났던 그 이모션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이 같은 서비스 로봇은 이모셔널 리액션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모셔널 메모리 이모셔널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통합 장기 메모리 통합 장기 메모리 즉 에피소딕 메모리 세만틱 메모리 프로시저럴 메모리 이모셔널 메모리를 통합해서 함께 통합 롱텀 메모리를 설계해보자 그래서 실제 적용해보자 하는 것이 그 머신 인텔리전스의 플라워 꽃이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거 없으면은 학습만 열심히 하면은 부분적인 지능이 구현됐을 뿐이지 전체적인 날리지를 갖고 있는 지능형 로봇이다 지능형 에이전트이다 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는 인간의 사고방식을 학습하는 추론학습 사람이 이와 같은 그 경험을 날리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의 그 선호도까지 가만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밸류에이션 된 값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아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가 집을 살 때에 집의 크기, 가격, 위치, 퍼실리티스 그 다음에 주변 환경 이렇게 보고 집을 사지 않습니까? 다섯 군데 방문했으면 다섯 군데에 대한 집이 있을 터인데 파셜 이밸리에이션 한 평가치들이 있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갖고 있는 돈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프레퍼런스를 따라서 첫 번째 집을 사야 되겠다. 두 번째 집을 사야 되겠다. 뭐 이러한 결정들이 나올 터인데 바로 이러한 것이 종전의 AI 기법이라면 룰 베이스드, 룰 기반의 규칙 기반의 디시전 메이킹이었다면 디시전 멀티 크라이테리아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였다면 이쪽 뭐 MCDM은 많이 쓰이는 여러 금융쪽에서도 많이 쓰는 어프로치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빅데이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빅데이터 트레이닝 데이터만 있으면 사람의 날리지 사람의 경험을 그대로 학습해 올 수 있다. 그것이 핵심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날리지 사람의 지능을 그대로 디벨롭먼탈 에피소딕 메모리에 담아올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트레이닝 데이터도 항상 옳지 않을 수 있잖아요. 실생활에 적용해보니까 실제 리얼 익스피리언스, 실제 리얼 월드에서 적용해보니까 아, 좀 아니네, 좀 메모리가 좀 잘못됐네. 리인포스먼트 러닝, 강화학습을 통해서 기록된 메모리 컨텐츠들을 바꿀 수 있는 강화학습. 이 포함된 전체 인퍼런스 러닝이 이제는 가능해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머신이 사람의 지능을 학습한다 또는 뭐 인퍼런스 러닝 뭐 이렇게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의 사고방식, 사고 메커니즘까지도 그대로 학습해 올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저희가 그 외부에 아직 공개 안 한 건데 샴 쌍둥이 로봇이 됐나 샴 로봇 샴 쌍둥이 그래서 서로 다른 개성이 있어 서로 다른 개성이 있고 서로 다른 능력이 있을 터인데 각각의 그 아까 학습한 그 디벨롭먼탈 에피소딕 메모리를 갖고 있는데 얘들은 다 이와 같은 사람의 룰 베이스에 의한 그 시뮬레이션 익스피어리언스를 통해서 학습이 된 두 개체가 될 터인데 투 브레인스 두 개의 브레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들의 문제는 서로 얘의 몸통에 대한 그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그걸 잘 코어퍼러티브하게 잘 해야지만 싸움이 안 나지 않겠습니까? 실제 쌍둥이도 이렇게 잘 지내야지만 그래서 실제 첫 번째 인디비주얼은 이게 트레이닝이 안 돼가지고 얘는 이제 두 번째 인디비주얼은 트레이닝이 안 돼서 본체만 차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 학습을 통해서 하니까는 이 학생이 손 흔드니까 반기고 있고 얘가 그래서 인디비주얼 2가 이같이 이 몸체 팔의 주도권을 주인 행사 오너십을 갖게 되고 그리고 빠이빠이 하죠. 이 학생 이름은 한국입니다. 한국 코리아 자랑스러운 한국은 가버렸고 그다음에 아까 그 인디비주얼 2가 샴 로봇이 배웠던 것을 얘한테 트랜스퍼하면은 바로 이 사람을 이 학생을 보자마자 반가워하고 앞으로 가죠. 너무 적극적이니까 이 학생이 좀 뒤로 빠지죠. 그래서 다시 얘가 이 인디비주얼 2가 인디비주얼 1이 이 몸체에 대한 주도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배운 것을 서로 나눠 가질 수 있고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그 심리학에서도 아마 중요한 연구가 될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궁금했는데 머리 둘이 어떻게 코디네이션 하나 궁금했는데 공학적으로 가능하다. 공학적으로 그 구현이 가능하다. 둘 사이 코디네이션 또는 컴피티션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또는 첫째 로봇이 첫 번째 브레인이 배웠던 것을 두 번째 브레인에게 트랜스퍼 전달해 줄 수 있다. 경험을, 날리지를. 뭐 그러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작업진이 되겠습니다. 시연자가 앞에서 이제 중간중간 말씀드렸는데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 잘 관찰을 해서 그거를 잘 기억을 해서 에피소딕 메모리죠. 그 다음에 기억한 것을 토대로 해서 좀 변화된 환경에서도 스스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지식체계를 한번 구현해보자 하는 것이 작업진행인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뭐 이 같은 데모 환경을 준비했고요. 요거는 실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퍼셉션 파트, 퍼셉션 얼굴도 인식해야 되고 물체도 인식해야 되고 주변 환경도 인식해야 되고 어디를 잡을지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배우려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되고 이건 패시브하게 수동적으로 배워야 되고 사람이 티칭하는 것이죠. 그리고 티칭한 걸 그대로 이와 같은 그 네트워크에 메모리에 저장할 수 있어야 되겠고 이거는 우리 심피질은 이러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사실은 심피질의 그 컬럼너 스트럭처 구조를 통해서도 한번 저희가 연구했고 그 다음에 행동계획기를 통해서 이와 같은 행동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게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앞으로 물이 흐르고 있어요. 잘 안 보이시지 모르겠는데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물을 닫아야 되겠죠. 물.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되는 것은 요 충돌 회피입니다. 그래서 물을 지금 닫았어요. 근데 이렇게 하기 전에 여기서 시뮬레이션 합니다. 머릿속으로 막 계산합니다. 막 계산해서 이 3D 맵에서 충돌할까 안 할까를 막 계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다음에 가비지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얘네들을 여기 세팅해 버려야 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막 그 트라젝토리 제너레이션 하고 드디어 충돌 없이 잡을 수 있는 궤적이 나왔다. 그럼 그때 오케이. 그래서 콜라 캔을 잡고 그리고 저는 가는 줄 알았는데 갈 줄 알았는데 안 가고 조금 더 생각해 보니까 얘가 있어서 얘를 잡고 아까 두 개를 한꺼번에 계산하느라고 이게 3배속입니다. 3배속. 3배속은 이건 이제 가는 건지 9배속으로 빨리 끝냈는데요. 3배속은 이쪽 로봇 그 연구에서는 매우 빠른 어떤 데는 39배속입니다. 현재도 빠른 게 한 뭐 12배속. 그러니까 우리 계산은 엄청 빠른 거라 냉장고에 가서 또 뭐 일도 할 수 있고 이건 가정 주부를 위한 뭐 데모 같습니다. 이것이 그 홈 서비스 로봇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이와 같은 디지털 DNA 기반 그 대화형 디지털 생명체. 제가 지난번 첫 번째 강연 때 오늘 제 차례에서는 디지털 DNA가 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노말리 디텍션, 고장 진단이 이러한 AI 기술로 가능합니다. 그 제가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왔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모든 데이터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성향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알 수 있습니다. 이미 다 학습이 다 끝났습니다. LG 플러스하고 과제에서 그 결과 나왔는데 각 개인들의 그 동의를 받아내기가 좀 그런 면이 아직은 있죠. 그 다음에 상품화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다음에 얼굴을 DNA화 했습니다. 얼굴. 그 다음에 목소리도 DNA화해서 할아버님에서부터 뭐 연예인까지 이와 같이 해서 실제 인터랙션이 가능한 대화용. 그래서 이와 같은 디지털 DNA는 이와 같은 성향 DNA를 만드는 과정인데요. 일단 뭐 시간 계산 복잡하니까 좀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발화.
그다음에 이것은 알파1에서 알파N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이와 같은 개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디지털 DNA가 발현되고요. 그래서 이건 IU, 그다음에 김연아죠. 이건 싸이, 비슷하죠, 싸이. 너무 특징 있게 생겨서 그런지. 근데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랩 학생인데요. 랩 학생인데 뭐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건? 마침 이 학생이 졸업해서 지금 없어가지고 좀 편하게 얘기하죠. 좀 손해본 분이 있습니다. 김태희 씨가 훨씬 더 미인인데 조금 눈처리가 조금 작은 건지 조금 좀 손해를 본 것 같습니다. 김태희 씨가. 뭐 결혼하셨으니까 상관없죠. 아, 이게 다 녹음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와 같이 IU에 대해서 스마트 디바이스, 스마트폰에서 실제 대화 가능하다. IU. 사실 만나서 반가워. 사실 SM 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씨죠. 거기서도 이 건으로 다녀갔어요. 그 소속사 연예인들 이와 같은 걸 통해서 뭐니?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찾아왔는데 그다음 IU라고 해요. 뭐죠? 팬 관리 차원에서, 팬 서비스 뭐야? 차원에서 접속하면은 자기가 대화 가능한 본명은 이지윤인가 보네. 이지윤. 근데 이게 좀 그 랩에서 뭐지? 만든 거라서 조금 뻣뻣하긴 하지만 기본 기술은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래도 자유업계에 관심이 많아요. 이렇게 멀티미디어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다. 멀티미디어. 데뷔작이 뭐야? 저희 앱 데뷔곡은 미아예요. 미아요? 미아래요? 미아. 실시간이야. 칭찬 감사해요. 저를 멘토로 생각하실 줄은 몰랐네요. 멘토라고 했더니 좋아하겠네요. 그다음에는 그 디지털 DNA를 실제 마이봇에 로봇에 DNA를 넣어주면 임베딩하면은 서로 다른 성향의 로봇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감성형 AI 로봇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터랙션이 이와 같은 그 메모리를 통해서 가능할 터인데요. 그래서 일단 얼굴 트래킹하는 것을 이와 같은 경로를 통해서 그 액티베이션 되는 것이 되겠죠. 마치 피가 흐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뇌 속에서. 그래서 실제 얼굴을 트래킹하고 있죠. 트래킹. 그래서 톡톡 치면 싫어해요. 톡톡 치면 싫어하고 쓰다듬으면 아주 좋아요. 일단 얼굴 트래킹이 된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톡 치면 뭔가 좀 불편해하는 것 같죠. 뭐 좀 더 불편해진 것 같아요. 아, 왜 그래? 그만하세요. 아, 싫다니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살살 쓰다듬으면 좀 다시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아, 도중에 끊었는데. 오케이. 두 번째는 대화. 프리 토킹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오케이. 안녕. 네, 안녕하세요. 이것도 실시간입니다. 너 지금 기분이 어때? 주인님께서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요. 친구 사연 볼게요. 친구 사연. 좀 순진한 것 같아. 순진한. 내일 보자. 얘가 뭐 뭘까요?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시는데 또 다른 나. 내일 보자. 그래요. 내일 제일 먼저 서서 와야 해요. 또 여자친구는 있니? 예뻐요.
내일 보자. 그 다음에는 사진 촬영. 근데 너무 표정이 안 좋으니까. 사진 찍었죠. 표정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페퍼는 그냥 사진 찍었는데 일단 보고 표정을 좀 관리해 준 것이 되겠습니다. 표정 관리. 이번에는 눈이 좋아 보이시네요. 저도 좋아요. 여하튼 그 사진 촬영 모드가 있고요. 아, 그 다음에는 유저 아이덴티티, 사용자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모셔널 사용자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신뢰주는 누구시죠? 내 이름은 원형이야. 아, 이와 같이 등록이 됩니다. 원형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얼굴을 학습하겠습니다. 알겠어. 학습을 준비합니다. 이제 당신을 원형님으로 기억하겠습니다. 그래. 시간 관계상 이건 여기서 끝. 아, 더 보시겠어요? 아, 우리 부시장님께서 보신다니까요. 안녕하세요. 잘생겼다. 칭찬해 줬어요. 감사합니다. 친절하신 분이시네요. 좋아가지고. 비호적 사람. 원영님 안녕하세요. 못생겼다. 싫어요. 생각보다 친절하지는 않으시군요. 하지 말라고요. 화났어요. 근데 이 학생 목소리보다 이 합성기 목소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기계 합성은. 지금으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요즘 이렇게 기술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기계음으로 듣기가 미안해. 좀... 같은 것이 가능하고요. Where is it? 이거는 VQA라고요. VQA. 영상을에서 어디냐? 이때만 키친 부엌이. What is next to the microwave? 마이크로웨이브 옆에 뭐가 있어? Toaster. Where is the yellow cup? 선반. Is there a white cup on the shelf? Yes. What color is the kitchen cabinet? 이런 것이 그 VQA라고 해서 Visual Question Answering VQA가 되겠어요. Brown. Is there a red cup on the shelf? Red 컵이 있냐? Shelf에 선반에 빨간 컵이 있습니까? 없다 그러죠. What is next to the kitchen cabinet? 키친 테이블 옆에 냉장고. How many refrigerators are there? 요거 냉장고입니다. 혹시 몰라 보실까 봐. Two.
2. 뭐 이 정도면 똘똘하죠. What color is the kitchen cat? 뭐 잘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텔리프레젠스가 되겠습니다. 그 원격지에서와 그 이쪽 세계하고의 그 원격 인터랙션. 그래서 이게 그 회사는 회사에서 나 대신 회의에 참석할 수 있고 그러한 기능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본인의 얼굴을 올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나, 나의 성격과 목소리와 외모를 넣은 또 다른 나를 통해서 여기에서 원격지에서 인터랙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러한 그 리모트 컨트롤러로 이렇게 원격 시선제어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가 뭐야? 여기 부엌이에요. 아, 부엌으로 해놨구나. 네. 이제 냉장고도 있네. 네. 뭐 이와 같은 그 원격 존재감이 가능하다. 네. 잘 봤어.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그 과연 그 기계 학습, 그 AI가 이러한 생산 라인에서 기계의 고장, 오류까지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가, 디텍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예측까지도 가능한가, 한 달 후, 뭐 일주일 후 예측이 가능한가. 이거는 조금 주요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좀 많이 좀 지웠습니다만 어쨌든 실제 과제로, 프로젝트로 진행되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와 같이 저희가 제안한 그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보면 뭐 단순하지만 실제는 매우 복잡한 구조인데요. 매우 단순화해서 그림인데요. 이 RNN 구조, 기본적으로 RNN 구조인데 unfolding of time, 시간 축으로 unfolding 하면 recurrent neural network이 여하튼 cyclic path가 있는데 역시 forward network입니다. forward network.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더라도 시간 데이터가에 따라서 unfolding이 돼서 다시 백프로포게이션을 통해서 학습이 가능한 그런 리커런트 네트워크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바꾼 다음에 백프로포게이션 하면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웨이트들을 업데이트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요게 나오면 그 다음에 얘를 통해서 얘가 요로 와서 얘가 다시 얘를 나타내고 얘가 다시 요로 와서 얘가 출력을 나타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잘 맞아떨어지면 정상, 그런데 어긋나면 비정상, 오류 이렇게 되죠. 이상 징후, 고장 발생. 그래서 그 징후에 따라서 어떤 요인이다라는 것을 확률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고 여기 고장 진단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런 경우는 정상 작업 종료가 되겠고 막 이렇게 돌아가다가 우리 눈에는 사실 구별이 안 되는데요. 구별할 수도 없는데 여기 초기 이상 징후가 검출이 된 겁니다. 여기서 발생했어요. 이때 기계를 멈추고 빨리 조치를 취하면 되는데 그대로 가면 치명적인 고장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러한 학습 정보를 통해서 미리 디텍션하고 예측이 가능한 그러한 구조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